안녕하세요. 자연인 안갑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의상이 좀 틀리죠. 평소에 입던 의상, 보시던 의상이 아닙니다. 평소에 보시던 의상은 항상 등산복이었습니다. 항상 뭐 자연에서 산에서 항상 뵀으니까 항상 등산복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딱 깔끔한 정장, 캐주얼 정장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오늘은 산 얘기 안 해요. 산 얘기 하려고 온 거 아니고 오늘은 다른 얘기 합니다. 다른 얘기 할 거고 부동산 얘기. 뭐냐면 부동산 얘기. 부동산 얘기를 할 거고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제 채널은 이제 종합 편성 채널이에요. 종합 편성 채널이고 그래서 코너를 4개를 운영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연 속으로 말 그대로 자연 속으로는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강도 가고 그쵸? 자연에 가서 제 인생 얘기도 하고 자연을 보여드리고 멋진 경관 경치 보여드리는 코너고 자 그 다음 코너는 제가 이제 전국 맛집 돌아다니면서 음식 기행을 하고 제가 음식 만드는 것도 가끔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올려서 보여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정보주머니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정보라든지 물건 같은 것들 있잖아요. 평소에 접하기 힘든 물건들 내가 그리고 관심 있었던 물건들인데 꼭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들은 써보고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한번 구입도 해보고 하면서 그런 정보들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소식 새로운 소식 예를 들어서 오늘 와 있는 울산 송정지구 여기에 이제 올 하반기에 송정역이 개통합니다. 개통하는 송정역 개통이라든지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또 소식을 전할 겁니다. 소식을 전할 거고 그리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이야기 이제 이 부동산 이야기는 뭐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동산 현장 전문용어로 부동산 임장이라고 합니다. 임장 부동산 임장의 현장에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부동산 얘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의 전반적인 내용 뭐 기초 이론 그런 것들 뭐 당연히 중간중간에 나올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의 비밀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제가 알고 겪은 것들은 대해서는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 보여드릴 거예요.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저를 구독을 하셔서 끝까지 같이 가시면 아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될 거고 많이 배우실 겁니다. 배우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리고 제 소개를 해야죠. 뭐 근데 갑자기 아마 이 생각 드실 겁니다. 갑자기 맨날 산에 가던 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캐주얼 정장 안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하네. 그러면은 이상하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실제로 부동산 사무실도 운영하고 뭐 분양 사무실, 뭐 상가 분양, 아파트 분양, 그리고 땅팔이도 하고 뭐 땅팔이, 상가팔이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부동산 짬밥을 굴러 먹었고 부동산 업을 한 업자입니다. 업자 생활을 10년 동안 했고 뭐 그러니 뭐 물론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실제로 겪었고 경험을 했고 실제 상황에서 겪었던 것들을 실제 있었던 일들을 제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특히 부동산 초보분들은 제 부동산 이야기 코너 계속 꾸준히 시청하시면 부동산에 적응하시고 부동산에 앞으로 부동산 이제 투자라든지 부동산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이게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평소에 셀카봉 들고 촬영해서 할 때는 소리가 안 작은데 이게 삼각대 지금처럼 세워놓고 촬영을 할 때는 이게 녹음이 작게 되더라고요. 조금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 이 친구가 뭐냐 마이크. 아 확실히 이제 조금 이제 확장된다고 해야 되나 확장돼서 들리죠. 예.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소리가 지직 소리가 나네. 제가 이거 빼야겠다. 얘는 안 되겠다.
안 되겠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목소리 좀 높여서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디냐? 예, 사실 이 부동산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고 이야기인데, 이곳은 이제 울산광역시 북구에 송정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송정지구고, 송정지구는 예, 일단은 LH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도시 조성을 했고, 이제 소규모 도시에요. 소규모 도시고, 울산 북구에 위치했습니다. 이제 울산 북구에 위치했고,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저기 울산 북구는 길다랍니다. 길어요. 길고, 이 송정지구는 이 울산 북구 중 가운데, 정 가운데, 맨 가운데 딱 틀어박혀 있습니다. 틀어박혀 있고, 이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이 옆으로 기존에 화봉 이지구가 3천여 세대가 이미 10년 전에 조성이 돼서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도시를 조성한 거고, 이 도시 또 옆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느냐, 이제 호계동이 이제 기존에 상권이 잡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창평동이라고 해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80만 평 정도가 묶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차후로 이제 개발하겠죠. 지금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발이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이제 입주민들이 주거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고, 8,300여 세대 정도 개발을 했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권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뭐 상업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고 근린생활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위에서 평면도로 내려다보면 네모 반듯하고, 그 상권을 정 가운데다 딱 몰아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리고 입구는 세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송정역이 이제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송정역은 이제 광역 전철이 확정이 돼서 올 하반기 개통을 하는 역입니다.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공항이 이제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방서가 하나 있고, 경찰서가 하나 있고, 관공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뭐 이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잘 됐어. 이따가 마무리할 때 얘기할 거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어가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주제는 뭐냐, 바로 좋은 부동산 고르는 방법. 그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근데 이제 뭐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에 좋은 부동산은 없어. 내 생각에 절대 좋은 부동산은 없어. 왜 좋은 부동산이 없냐, 좋은 부동산은 무조건 업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업자고 이 업을 10년 동안 했지만 업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좋은 부동산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거랑 비교를 해줄게. 투자 상품으로. 자, 우리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해. 그러면은 자,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나라를 거의 진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주 핵심이라고 하는, 주축이라고 하는 삼성이라는 대기업, 거대기업의 그룹이 있어.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있었지. 근데 예전에 사람들은 삼성전자 주식 쳐다도 안 봤어. 근데 지금 어때?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예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진짜 쌀 때 초반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대박이 터졌잖아. 지금 뭐 없어도 못 사는 주식이 됐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얘기할게. 비트코인 예전에 0.1원이었어. 0.1원. 근데 지금 얼마야? 오늘 날짜로 5,700만 원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책정이 돼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 그거야, 그거. 그 주식이랑 비트코인 또한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그 좋은 게. 처음부터 좋은 건 없어, 부동산에. 그래서 부동산은 만들어지는 거다. 부동산의 좋은 물건은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게 궁금할 거야. 어떻게 만들어지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이 영상을 보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부동산 초보도 있고,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해본 사람도 있고, 전문가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이제 다 솔직히 오픈하는 거야. 나는 이제 겪은 걸 가지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부동산을 가서 거래를 하고,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분양사무실 가서 상가를 분양받고 뭐 집을 분양받고 땅을 분양받지. 자, 이거 첫 번째로 얘기해. 다 그거 거품 낀 거야.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배 그냥 10배 정도 남아 사업을 하면. 그거는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10배 정도 남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실제 처음 소비자도. 왜냐, 그 사업을 하는 시행사도 우리나라 이제 거대 공기업, 거대 공기업인, 거대 부동산 공기업인 LH한테 땅을 서로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남기려고 이윤을 덮어씌워서 다시 파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거품이 무조건 껴있는 거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는 이제 부동산 사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아니, 사면 안 되기는 당연히 사야지.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만으로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순 없어, 절대로.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는 몸이 힘도 없어지고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근로소득은 한계가 있거든. 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내가 나중에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필수야. 필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물건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은 없어. 내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오늘의 주제를 왜 얘기하냐면은 분명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시각에 이 시간 이 시각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부동산을 모르는 초보들은 분명히 또 좋은 물건을 찾아서 돌아다닐 거고, 그리고 어쩌다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좋은 물건이라고 발견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배 세 배 비싸게 샀고 임대도 안 나가고 계속 관리비 이자만 내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부동산을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냐.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좋은 물건 없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고르는 방법 또한 의미가 없는 거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좋은 물건을 어떻게 만드냐. 자, 내가 실제 사례야. 실제 사례고 나 또한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되지는 않았어. 않았지만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나 또한 처음에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처음부터 이득 보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그 욕심부터가 애초에 잘못된 거야. 부동산 투자는 내가 일단은 손해를 본다는 전제하에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세상에 100% 보장된 건 없어. 없어. 절대 없어. 100% 보장된 걸 원하면 은행에다 돈 넣어야 돼. 5천만 원까지는 은행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보장을 해주지. 5천만 원 이상은 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은행은 대기업이잖아. 절대, 거의 절대 안 망해. 은행 망하면 우리나라 없어진다고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진짜 100% 보장받을 거면 은행에 돈 넣으면 돼. 부동산 투자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실 요즘에 저금리에다가 은행에 돈 넣어봐야 1%도 안 되는데 그거 뭐 돈 되겠어? 의미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라고 하는 건데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무조건 투자를 해. 그래서 내가 실제 내 사례이기도 하고 얘기를 해주겠어. 자, 부동산 좋은 물건을 만드는 방법은 애초에 최초에 모든 물건을 그게 어떤 물건이건 최초에 손을 대야 돼. 일단은 부동산 물건은 좋은 물건이 되기까지 그 과정 안에서 손을 대야 돼. 과정 안에도 쉽게 얘기하면은 자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땅만 있어. 땅만 있을 때 손을 대게 되면은 내가 1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야. 그리고 1층이 됐을 때 손을 대게 되면 90만 원을 버는 거고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10층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 10층 됐을 때는 뭐를 얘기하느냐. 지금 이 물건이 완성이 돼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 물건은 남들이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아예 그냥 맨땅일 때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10층짜리 건물이 지어지는데 2년이 걸린다고 가정하에 2년이 걸린다는 가정하에 나는 2년 전에 맨땅일 때 이 물건에 손을 대야 돼. 예를 들어서 가정하에 그러면 그 맨땅 전에 손을 대도 되잖아요. 가능하지. 근데 그거는 돈이 굉장히 많은 기득권 세력이
돼야지 가능해. 우리 같은 일반 서민 개미들은 힘들어. 그거는 아예 손 자체도 못 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신도시 택지지구 가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근데 그러면은 그 건설사들한테 최초 우리가 분양받는 거잖아. 그것도 사실은 거품이 꼈지만 그래도 그나마 난 거야. 그게 좋은 물건을 사는 최초 분양받는 게 좋은 물건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근데 그 건설사가 LH라든지 국가 공기업이 도시 조성을 할 때 그 땅을 낙찰받는단 말이야. 낙찰가를 제시하고. 근데 경쟁을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은 그 땅을 낙찰받지를 못해.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당 얼마냐. 몇백억, 뭐 많게는 몇천억까지 가. 그런데 그 땅을 개인이 우리 같은 서민이 살 수 있어? 그거를 사야지 우리는 최초의 진짜 거품 1도 안 낀 부동산 좋은 물건을 만드는 시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걔네 다음 2순위로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2순위로 가. 그게 가장 좋은 부동산 물건을 만드는 가장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라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야. 그래서 자, 땅이 안 보일 때 그때 이제 내가 얼마나 빨리 들어가서 그 물건을 최초에 얼마나 좋은 가격에 가져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 주식 투자랑 주식, 비트코인 이런 투자랑은 약간 틀려. 물론 주식이랑 비트코인도 매도, 매수, 이 매수, 매도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동산 역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무조건 타이밍이다. 타이밍. 그리고 부동산은 경기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어마어마하게 심해. 그래서 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중간에 이 꼽사리 끼어서 하나 얘기를 해줄게. 하나 알려줄게. 부동산은 사실 경기가 힘들어서 힘들게 되고 금리가 바닥이 되면 당연히 내려가. 왜 내려가냐? 왜 내려가냐? 공급만 많아지고 수요는 없거든. 어차피 공급 대비 수요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 그러면은 자, 내려가니까 살 수가 없어. 왜? 특히 부동산 초보들은 겁이 나거든. 왜? 본인이 이 루틴을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린 거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은 또 과감한 판단력이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감한 판단력, 타이밍.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오늘 해가 갑자기 비쳐서 눈이 굉장히 부시네, 지금. 그래가지고, 자,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내가 돈이 많건 적건, 내 수준 안에서, 원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경기가 안 좋고, 지금 같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 이럴 때는, 상황이 급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분양권으로 예를 들게. 분양권을 내가 계약금 10%를 넣고 3개월마다 10%씩 잔금을 치르고 2년 안에 입주할 때 50%를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런 것들 그게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 이런 시국에는 그런 게 꼭 물려. 그래서 급한 사람들이 있어. 급한 사람들은 그걸 던진다. 싸게 던진다. 이게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던졌을 때 과연 내가 이걸 잡을 수 있냐 없냐. 그러면은 내가 여력이 되면 원래 이건 기본 부동산 투자의 기본인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급락했을 때 금액이 전체적으로 그때 쏙쏙 주워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져갈 수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걸 쭉 가져가다가 자 나중에 다시 던지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동산은 어차피 자본주의사회의 논리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 완전히 이게 너무 심해. 부동산은 그게 내가 돈만 있고 가져갈 수만 있다면 진짜 어려울 때 경기가 어려울 때 주워서 싹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딱 날려버리면 그게 진짜 돈이지. 그게 진짜 좋은 부동산을 만드는 방법이고 해법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조금 이렇게 길게 돌아왔는데 결론이 즉슨 자 결론을 내가 정리를 해줄게. 오늘의 주제는 뭐였어? 좋은 부동산 고르는 방법. 근데 내가 처음에 뭘 했지? 좋은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부동산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좋은 부동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고? 남들이 어려운 시기에
급락을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남들이 쳐다도 안 볼 때 맨 땅일 때 그때 쓱 들어가서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다시 또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던진다. 그게 좋은 부동산을 만드는 방법이야. 그렇게 하면 평범한 부동산도 좋은 부동산이 돼.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이미 가격이 한번 내려간 부동산은 경기가 어려워서 내려간 부동산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거든. 되게 단순한 논리야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판단력이 이제 없거나 안 서다 보니까 이걸 알면서도 결정을 못하는 거지. 근데 돈만 있다면 이 방법을 실행을 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무조건 벌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내 실제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못했잖아. 그 얘기를 해줄게. 내가 전에 원주 기업 도시에 그게 12,500세대 정도 개발하는 거기도 신도시야. 택지지구지. 나 내가 또 이것도 하나 이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택지지구와 신도시는 이제 틀려. 기준이 이제 정하는 나누는 기준이 있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세대수 기준이야. 세대수. 세대 수용인구 기준. 그 수용인구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만 세대 이하는 택지지구, 만 세대 이상은 신도시 이렇게 가. 그리고 뭐 2만 세대 이하는 택지지구, 2만 세대 이상은 신도시. 그게 이제 2만 세대 이상이 넘어가야 신도시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도시는 좀 중도시 이상 대도시, 그리고 이제 택지지구는 소도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들으면 이야기가 편하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원주기업 도시에서 실제로 그 상가를 가져왔어. 들어가서 이 내가 얼마나 최초의 금액을 진짜로 단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단돈이 아니지 큰돈이지 그 돈이라도 최대한 줄여서 잘 그 금액을 잘 책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서 잘 가져오면 그게 이미 돈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6천만원에 가져왔어. 6천만원에 가져왔어. 그러면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자 6천만원을 가져왔지. 그러면은 그게 이제 2년 전에 나는 그 지어지기 2년 전에 가져온 거야. 근데 그 물건이 2년 뒤에 지어져서 얼마가 됐느냐. 2배 이상 넘어갔어. 그리고 그 물건이 왜 2배 이상 넘어갔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부동산 물건의 값어치를 평가할 때는 특히 수익형 모델은 모두 동일해. 모든 게 수익률과 임대가 들어와 있는 공실이냐 공실이 아니냐 공실이냐 이걸로 따지는 거야. 이걸로 부동산 가치를 따지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때 그래서 내가 대출을 끼고 현금이 거의 보증금을 받고 2천만 원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거의 22% 정도 나왔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지. 물론 그때 경기도 좋았고 코로나도 터지기 전이었고 하지만 22% 수익률은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다. 그래서 결국 2배 이상의 차익을 누렸고 결과적으로 2배 이상의 차익을 누렸고 물론 지어지기 전에 내가 임대료를 받지는 않았지. 근데 이제 그 임대료를 사신 분도 고수익률로 거의 10%대 임대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다시 파실 때는 다시 사시는 분은 약간 손해를 보시겠지. 손해 그래도 이득이지. 이득인데 처음보다는 이제 수익이 점점 줄어든다.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논리 있지. 맨 땅에서 10층이 지어지기 전에 물건을 사서 팔고 그 논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부동산 물건을 좋은 물건을 만드는 법은 내가 처음에 1번이 될 순 없지.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2번으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된다. 3번까지도 괜찮고. 그래서 2, 3번으로 시작합니다. 2, 3번으로 시작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좋은 부동산을 내가 소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반대로 내가 그 물건 안 팔고 계속 가져가서 그러면 그냥 그거는 수익률 20몇%의 좋은 물건으로 쭉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부동산은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지. 어디 지금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에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또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내가 부동산 비밀 다 파헤진다고 했지. 다 얘기할 거야. 다 얘기할 건데 물론 이걸 보는 이제 부동산 지금 관계자들은 날 싫어할 거야. 싫어하겠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 업을 계속 해야 되지만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이거 고민 많이 했어. 진짜로 예전부터 한 이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도 블로그나 뭐 내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 이런 사이트 카페 이런 걸 운영하면 그곳에다가도 할 생각이 터뜨릴 생각이 있었어.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이제는 소비자도 알아야 돼. 소비자 호구가 아니잖아. 에? 소비자도 알아야 된다고. 소비자도 알아야 돼. 너무 오랜 시간 오랜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은 베일에 가려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가려져 있던 베일을 벗겨내려고 지금 여기 서서 이러고 있는 거야. 분명히 내가 이건 내가 하나는 장담할게. 내가 뭐 다른 이걸 관계자 부동산 관계자들은 업자들이 이걸 보면 나를 싫어하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부동산 초보들이나 나를 내 영상을 끝까지 나와 이 부동산 이야기라는 코너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죽기 전에까지는 내가 안 없어질 것 같아. 물론 내가 뭐 70살 80살 먹으면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나랑 구독자로 계속 인연이 되어서 같이 가면 분명히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건 활용을 하는데 150% 도움된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앞으로 내가 이 업을 계속 해야 되지만 나한테도 피해가 올 수가 있어. 올 수가 있는 걸 감수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점을 좀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냥 진짜 모두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름 길게 했는데 사실 많이 한 것도 아니지. 이거는 진짜 시작도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오늘 한 얘기는 사실상 내가 앞으로 풀어야 될 얘기들 중에서 가장 진짜 맨 위에 거의 맨 상단에 있는 고급 얘기고 이제 마지막에 터트려야 될 법한 얘기인데 왜 오늘 이 얘기를 왜 먼저 했냐. 보통 약하고 먼저 하고 약한 순서로 가서 더 세게 가는 건데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있어. 자, 일단은 관심 끌어야지. 네, 솔직하게 얘기해. 나는 가식 위선 없어. 그냥 나는 관심 끌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얘기로 일단은 내 얘기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요즘에 부동산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부동산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앞으로 나와 함께 계속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내가 저기 여기 이제 송정지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이슈가 됐고 논란이 되었던 그 제2 초등학교 부지로 가서 거기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부지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송정역 가서 마무리하는데 자, 오늘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주제는 좋은 부동산 고르는 법이었는데 좋은 부동산은 없다. 그래서 고르는 법 또한 없다. 그러면 좋은 부동산을 어떻게 사냐. 결국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좋은 부동산을 만들려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되고 정보를 빨리 얻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남들이 안 쳐다볼 때 그리고 이런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런 상황일 때 급락해서 떨어진 거 완전히 떨이로 나온 물건들 그 잡아놨다가 나중에 경기 좋아지면 다시 푼다. 그리고 오늘의 임팩트 바닥일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건드려서 진짜 남들이랑 경쟁을 해서 적절한 가격에 그걸 가지고 온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오늘 얘기는 일단 오늘 주제는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 초등학교로 논란이 되었던 제2초등학교 부지로 이제 가보겠어. 아, 근데 이 얘기를 분명히 하면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가격을 잘 쓰고 잘 가져오고 어떻게 그 정보를 얻어요? 어떻게 누구보다 빨리 얻어요? 이것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얘기는 내가 다 해줄 수 없어. 솔직히
이거 다 얘기해주면 본인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안 그래? 그치? 분명히 얘기할 사람들이, 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고. 근데 아, 내 채널을 계속 구독하고 이 코너를 계속 보면은 분명히 중간중간에 내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보나 이런 것들을 흘릴 수가 있어. 그런 흘리는 정보들을 듣고 움직여도 괜찮아.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 상품에는 돈 되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딱 정의 내려서 이렇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고, 부동산은 그 상황에 따라, 그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굉장히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대응을 빨리빨리 해서. 그래야 돈을 부동산으로 버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송정지구 안내를 좀 시작하고 오늘 빨리빨리 하고 이따가 마무리를 할게.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여기가 어디냐면 송정 택지지구. 여기 택지와 있어. 택지 아까는 어디 있었냐면 박성진 생가토, 박성진 의사선생님 생가토 있었고, 거기 이제 관광지로 사람들 많이 와. 여기 보이는 곳이 이제 협의자 택지라고 이주자 택지랑 같이 있는 곳이고, 협의자 택지랑 이주자 택지에 대한 용도는 내가 나중에 한번 싹 토지 이제 그 택지지구 조성할 때, 신도시 조성할 때 그 용어들이 있어. 토지 용어들, 그것들 한번 정리해서 다 한번 알려줄게.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게, 여기 지금 빨간 지붕 보지, 빨간 지붕, 저거 빨간 지붕, 여기 펜스 쳐져 있고,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서 송정지구에서 가장 고등학교 부지와 더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아직도 되고 있는 초등학교 제2초등학교 부지고. 야 진짜 이거를 웃긴 게 이 8300가구를 개발을 해놓고 어떻게 응? 지금 초등학교를 하나를 달랑 넣어놓고. 원래 택지지구는 보통 이제 15,000세대 이하, 그 정도 같은 경우 2만세대 이하는, 15,000세대 이하는 어느 정도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육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초등학교 부지 두 개, 중학교 부지 하나, 고등학교 부지 하나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하나만 달랑 해놨어. 그래놓고 이제 LH는 그 상태에서 조성해놓고 북구청한테 이관해버리고 나 몰라라고. 그 다음에 그 북구청은 교육청한테 등 떠밀고, 교육청은 안 된다고, 그냥 허가 안 난다고, 안 된다고 발뺌하고 있고. 무슨 이유는 있어. 이유는 있는데 여기는 원래 지금은 이제 LH 지역본부가 사용을 하고 있었지. 이유는 있더라고. 이유는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이거 잘 생각해보면 이 초등학교 부지를 가지고 여기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또 어떻게 되냐면 호반 아파트 있고 한양서자인 아파트 있어. 그리고 금강펜테리움, 그 다음에 제일풍경채 반두유보라, 그 다음에 GL프루지오, 그 다음에 LH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너나나나 발뺌해 버리면 과연 여기 입주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라고.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초등학교 한 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여기 울산에서 송정기구가 핫하다 보니까 입주들도 다 했고, 지금 뭐 대기자들이 있을 정도로, 입주 대기자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초등학교 이거 하나가 또 어떡하냐고. 이거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문제. 이걸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조건 걸어가지고 이게 초등학교 하나 갔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에이.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볼 때 훨씬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돼서 초등학교가 빨리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도시 조성해 놓고 이게 자 이게 초등학교 이 왜냐하면 이 그 아파트 건설사들은 이 초등학교 부지를 아이템 거기로 이용해서 집을 다 팔았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졸지에 다 사기꾼 됐잖아 이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초등학교 부지의 논란이 또 초등학교 부지를 보여드렸고, 자 어찌됐든 자 송정 입주민분들을 위해서도,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꼭 이 문제는 잘 해결돼서 초등학교가 여기에 신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업지역 잠깐 들렸다가 고등학교 부지로 가볼게요. 자 이제 제2초등학교 보여줬고, 자
앞쪽으로 이제 아파트가 보이고 여기 뭐 이제 단독주택 건물들 있는 곳, 단독주택 필지, 그 다음에 여기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있어요. 상업지역에 이제 투썸 플레이스 들어와 있고 여기 업종들 많이 들어왔어. 롯데리아, 이디야, 뭐 맘스터치, 교촌, 파리바게트, 뭐 서브웨이, 뚜레쥬르, 메인 업종들, 뭐 A급, S급부터 A급 프랜차이즈 업종들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 이제 여기 보이는 곳, 여기 이게 이제 사실 이 송정지구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보통 단 신도시 택지지구 조성하면 이제 단독주택 필지들이, 점포용 필지들이 보통 이제 1층 상가로 가고 2층들이 이제 주택으로 가는 필지들이 먹거리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상업지역이랑 이 점포용 필지를 붙여놨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업지역 상권이랑 먹거리 상권이 이어지게끔 깔끔해. 그거 하나 참 잘해놨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업적 업종들이 있고, 저기 반도유보라 보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근린 상업지역인데, 이 근린 상업지역을 이 송정지구 가운데다 딱 넣어놔가지고 이 근린 상업지역을 지역과 점포명 필지를 아파트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형국으로 조성을 해놨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그렇게 해서 소비를 가운데 와서 중심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한 거지.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기중기 서 있는 거, 저기가 복합문화센터야. 말 그대로 복합문화센터가 뭐냐면, 여기 송정 입주민분들이 이제 와서 오셔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시설도 안에 있을 거고, 운동기구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책 읽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당구장이 안에 생길 수도 있고, 탁구장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야, 어디로 가야 돼?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쭉 저기 보이지? 한양수지안 아파트도 보이고, 이제 업종들이 있고, 그리고 앞에 저기 헤드펜스 치어 있는 거 보일 거. 저게 이제 대략 한 900평 좀 넘어가는데, 저게 이제 하나로마트가 땅을 LH한테 낙찰을 받았어. 거의 내정가에서 200% 가까이 썼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쓴 거야. 주차장 부지인데 낙찰을 받아가지고 쟤네가 하나로마트 저기 짓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농협 들어와.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송정지구, 이게 너무 길게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금강펜테리온 보인다. 여기 이제 공원들 조성돼 있는 곳이야. 여기 이제 수변산책로고, 이제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자, 이제 논란이 되었던 고등학교 부지로 갈게. 자, 이제 아까 상업지역 잠깐 둘러봤고, 전파경영 필지 모여있는 곳이랑 먹거리촌,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부지인데, 그 논란의 중심에 한 곳이었던 고등학교 부지. 여기 원래는 울산 고등학교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게 무산되면서 지금 교육청에서 또 역시 뭐 나물날 하고 있지, 뭐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직 어떤 얘기도 없고. 아, 이거 빨리 정리돼야 돼. 빨리 정리돼서 고등학교 있어야지. 뭐야 이게, 8300가구가 넘어가는데 고등학교가 없으면, 이 여기 고등학생도 어디도 학교 가니? LH 북구청, 교육청, 예? 고등학교 빨리 유치하라고. 자, 그 열받아서 한번 얘기한 거고. 자, 제일 풍경지 아파트 보이고, 지금 저쪽으로 석양이 지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또 고등학교 보여드렸고, 여기 좀 빨리 들어와서 참 여기 송정 입주민분들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아지고 부동산 가치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지금, 근데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코로나에 맞물리고 뭐하고 뭐해도 어찌됐든 잘 돼가지고 지금 업종들도 뭐 대형 프랜차이즈 말고 뭐 일반 업종들도 많이 상권에 들어와서 입주민분들이 뭐 상권 이용하시는데 현재 어마어마하게 큰 불편은 없는 것 같더라고. 예. 저기 써있다, LH. 아이, LH.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송정역으로 가볼게. 오늘 하반기에 개통하는 송정역, 개통 얼마 안 남았어. 자, 이제 오늘 부동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송정지구도 보여줬는데, 송정지구 마지막인 송정역에 왔어. 송정역에 왔고, 아까 고등학교 문제 논란에 소지했던 고등학교 굳이 지나서,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곳, 여기가 이제 양쪽으로 인도가 있고, 가운데로 내가 볼 때는 아직 그림이 이제 차선이 그려지진 않았는데, 주차장 입구 오기까지가, 여기 송정역 올 때까지 여기 왕복 2차선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보면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송정역. 지금은 이제 공사 중이라 아직
관공이 안 돼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밖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저기 주차장들 쭉 여기 넓게 있지? 그리고 여기 아마 당연히 버스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선로야, 선로가 있고, 이 선로가 저기 울산 태화강역에서 이어지는 거지. 이어져서 그 신경지역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토바이로가 옆에 있어서 오토바이가 저런 시끄러운 오토바이 지나가면 소리가 엄청나게 나.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광역자치를 확정이 돼서 이제 여기 그래도 송정지구 부동산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송정역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그 창평동 그 그림 일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80만 평의 창평동 개발 예정지지 개발 예정지 바로 앞에 있고, 지금 그 거주자들이 입주해서 입주민들이 상주하고 있는 곳을 예를 들자면 송정동과 송정지구와 호계동 호계지구 가운데 딱 있어 송정역이. 그리고 이 여기 지금 북구가 또 이번에 괜찮은 게 뭐냐면 공공의료원이 북구로 확정이 됐어. 그래서 북구에 공공의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부동산 얘기하고 송정지구 안내했으니까, 자 이제 내 얼굴 보면서 마무리할게. 자, 송정역을 뒤로 하고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한다. 진행을 하고 오늘 일단은 내가 이제 부동산 내 채널에서 내 종합편성 채널 안갑식 종합편성 채널에서 지금 내 왜냐하면은 내가 TV 이름은 내가 또 지금 무보정 TV로 돼 있는데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안갑식 TV라고 일단은 정의하고 얘기를 할게. 오늘 일단은 부동산 코너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해봤어. 예, 이제 첫 번째 대한민국 부동산 비밀의 첫 번째 문이 열렸고 첫 번째가 뭐였어? 자, 좋은 부동산 고르는 법이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좋은 부동산은 없고 뭐 얘기 다 들었지. 그 정리 아까 해줬으니까 뭐 지금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송정지구 잠깐 보여줬고 송정지구 잠깐 보여줬는데 송정지구는 8,300여 세대 정도 되고 초등학교 부지 두 개 중학교 부지 하나 고등학교 부지 그리고 관공서 부지 경찰서 소방서 있고 이렇게 송정역 있어. 송정역이 이제 올 하반기에 개통을 해. 그래서 이 송정역이 하반기에 개통을 하면 내가 내 정보주머니 코너에 이 송정역 개통 소식을 올릴 거고 그때 이제 또 송정역이 개통됐구나 그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될 거야. 그 알게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는 또 이제 내가 벌써 공개할 순 없고 그래서 다음 주제는 어디 가서 할 거냐면 역시나 이제 일단은 울산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울산 혁신도시 우정역 신도시 중구에 있는 우정역 신도시 가서 내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 거고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매번 다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방금 이제 사람이 지나가서 마스크를 썼고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할 거고. 자, 나는 이제 일단은 전국의 신도시 택지지구 위주로 다닐 거고 기존 도시도 물론 다니는데 기존 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은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래서 내가 사실 비중을 두는 건 일단은 신도시랑 택지지구야. 왜냐하면 그리고 송정지구도 조성이 90% 이상 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곳. 특히 경기도 3기 신도시 누구나 다 알고 있지. 뭐 왕숙지구라든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땅 갈아엎고 보상하고 이제 완전히 초기 그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소개하면은 아마 진짜로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앞으로 내가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줄 거기 때문에 부동산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도 내가 오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내 영상을 보면서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야. 부동산 정보. 와, 겁나 시끄러워. 미안해. 내가 웬만하면 이 얘기 안 하는데 제발 좀 그냥 좀 조용하게서 이게 좀 타고 다니면 안 되나?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 지금 아직도 들려. 지금 한 500m 이상 갔는데도 아직도 들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오늘 유익했는지 모르겠어. 유익했는지 모르겠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동산 내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코너 첫 주제다 보니까 첫 이야기다 보니까
나름 이렇게 옷도 깔끔하게 입고, 물론 옷은 앞으로 계속 깔끔하게 입을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야. 내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 대한 예의, 갖추는 예의. 최소한의 의상은 차려입고, 왜냐하면 나는 부동산이지.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기존처럼 한두 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분 이런 식으로 그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 또한 사실 영상으로 내가 혼자 얘기하고 들으시는 거지만 이것도 사실 상담이거든. 그러면은 진짜로 여러분이, 저는 진짜로 내가 진짜 이 부동산 이야기 코너를 운영을 하면서 진짜로 가장 내가 진짜 중요한 취지는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얘기를 들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셔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경제활동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디 가서 사기도 안 당하시고 이득도 많이 보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래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이 부동산 이야기 코너 계속 이어갑니다. 자, 오늘 영상 긴 시간 시청하시고 얘기 들으시는데 고생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우정혁신도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이게 말이 버벅대, 이해해줘. 그래가지고 다음에 저는 이제 우정혁신도시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십시오.